우리 아빠가 만들었다? 후라치고 있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뭐? 조그만 게 있어. 요새 애들은 참, 뭔 말해도 믿질 않아. 형, 좀 있으면 집 살 거다? 뻥치시네. 봐봐, 너도 안 믿잖아. 뻥이고. 저기 저 집 보이지? 너 어렸을 때 우리 다 같이 저기서 살았었어. 엄마랑 아빠랑. 아. 형이 돈 모아서 저기로 이사 갈 거다? 어때? 대박이지? 언제? 가능한 빨리. 그래야 엄마가 안 놀래지. 아직 저기서 사는 줄 알 텐데. 엄마? 일본에 있잖아. 말했잖아. 형 중학교 갈 때쯤 온다고. 엄마랑 약속했다고. 그 좋은 알바라 놔두고 쌩 개고생을 하지. 그냥 같이 하자니까. 아, 됐다고. 너나 실컷 하시라고. 잘났다, 새끼야. 우리 집에 붙이지 마, 어? 영배야! 너 또 그 깡패로 만나러 가냐! 아이씨. 응, 그려. 잘 지내고? 네. 저기 지하방 사람 아직 안 들어왔죠? 돈은 다 모아진겨? 예, 거의. 그려? 누가 어메가 돈 좀 보내줬는갑다. 이젠 돈 좀 모으는 갑시. 예? 응?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이, 가. 왜 이래, 새삼스럽게. 식사는 했어? 아무리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마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안 먹으면 잠깐 들어와.
구내 식당이라도 가서. 아이, 시끄러이 도둑놈 새끼야. 야 장상구, 너 말 좀 가려서 하자. 내가 발에 땀나게 안 뛰어다녔으면 지금 봉봉이 없어, 알아? 됐고, 소송 준비 중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친구야. 우리 장남, 여기 어쩐 일이야? 어딨어? 내 통장! 아빠 거 다 알아. 내놔. 아니, 그게... 그 어디 있더라? 얼른 내놔! 아. 뭐 저기 있잖아. 좋아. 변호사 봉봉이 그딴 이유만 아니면 용서할게. 변호사 봉봉이 다 맞는데 그냥 좋은 변호사야. 좀 비싸서 그렇지. 환불해. 앞장서 빨리. 환불은 힘들어. 소송 들어갔어. 좀 믿어볼 수 없을까? 믿어? 아들 통장 손대는 아빠를? 너야말로 아빠가 이렇게 혼자 싸우는데 힘 좀 보태주면 안 돼? 봉봉이 아빠가 밤잠 못 자고 죽을 고생으로 만든 거 너도 알잖아. 그걸 뺏겼다고. 야 수봉아, 수봉아, 아빠가 치킨 쏠게. 아니 피자도 같이 쏠게 수봉아. 500장 돌렸으니까 5천원 더 주셔야죠. 500장이라 그래도 100장은 원래 까는 게 기본이야. 그래 막말로 네가 전단지를 붙였는지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아저씨. 에이, 아저씨가 잘못했네. 뭐야 넌? 야 초딩 알바 쓰는 것도 모자라. 삥! 불법 제대로 뒀네. 5만 5천 원? 하, 뻥이야 임마 정색은. 어이, 야. 너 아까 팩이 쩔더라 돈 5천 원 때문에. 형 감동했잖아. 너 소년 과장이라며? 아. 수봉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너한테 그게 진짜 딱이야. 아, 왜 안 해요? 소용없다.
봐라. 너 전단지 한 장에 30원이야. 아, 그러면 많이 쳐봐야지 50원. 근데 이건 건당 5만 원. 하루에 몇십 원 그냥이야. 아이, 내켜야 하지. 노력해야 결실이 있는 건데. 가라. 잠시만요. 할게요.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겁니다. 캐릭터 상품이나 영상물 같은 2차 저작물을 원작자 허가 없이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유리합니다. 이 되게 간단해. 그냥 슬슬만 보다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럼 죽도록 기침을 해. 어때? 쉽지? 정말 정말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대신에 배신만 때리지 마. 장난이야 장난이야. 화이팅! 아프니? 꼬마야, 괜찮니? 네? 어디 아픈 거야? 아, 그게... 야, 가자. 어. 앞으로 이걸로 연락해. 직접 작업되기 전까지는 그 일당으로 쳐줄 거야?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예, 형님! 예! 뭔 일이냐? 절대 안 할 것처럼 보더니. 너 빚졌냐, 니네 아빠? 아니야, 그런 거. 이참에 돈 모아서 니 엄마 찾아가. 그... 어디 있다며? 어디로 있지? 안 그래도 가볼까 해. 그리고 일본이야. 일본? 아닌데. 뭐였는데. 아, 뭐지? 몰라? 어? 부? 저번에 할머니가 보증 어쩌고 니네 아빠랑 통화하는 얼핏 들었거든. 뭐라고 했는데. 아, 부캐. 어, 거기 있다고. 어. 부캐? 부캐도? 거긴가? 어, 그런 거 같다. 맞아. 부캐도. 어. 거기 어디? 부캐도 어디? 글쎄. 저기 그쪽 북쪽 아닌가? 어? 강원도. 어? 아, 경기도인가? 아, 몰라. 물어봐, 아빠한테. 아빠가 안 알려줬어? 어?
쫄깃한 좋아. 치. 재봉아, 우리 일본 갈래? 엄마 보러. 엄마? 응. 데리고 오자,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엄마를? 이렇게 아빠랑만 살다간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아빠보다 훨씬 더 똑똑할 테니까. 여보야. 나중에 얘기해. 아빠한텐. 쉿. 재봉아, 재봉아. 자, 재봉이. 어? 안 자는 것 같은데? 안 자는 것 같은데? 안 자는 것 같은데? 수봉이는 앉아. 하지 마. 오지 마. 내일 7시 정류장 앞이야. 열심히 벌어야지. 화이팅! 늦었어? 아빠. 응? 얘기 좀 해. 1번, 2번. 둘 중에 선택해봐. 선택? 1번이야. 봉봉이는 있고 돈 모아서 방도 얻고 행복하게 산다. 2번. 봉봉이한테만 매달려서 빚도 막 지고 여기서도 쫓겨나고 아주 막 불행하게 산다. 아이, 너무 극단적이다. 3번. 3번은 없어. 둘 중 하나야. 왜 없어? 봉봉이 되찾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서 행복하게 산다. 그게 3번. 진짜. 언제까지 어린애 꿈꾸는 말만 할 거야? 1번, 2번이 현실이라고. 아니야. 이럴 때 보면 딱 지 엄마라니까. 1번이야, 2번이야. 에휴, 수봉아. 사람이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못 사는 거야. 꿈이 있어야지 힘들어도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버티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북해도에 있다며, 엄마. 누가 그래? 어디야? 삿포로? 오타루? 연락처 알지? 말해줬잖아. 엄마가 공부 마치면 연락처 그렇게 했다고. 나 몰라. 아, 아빠 오늘 밤에 끝내야 되나 알바했는데 가 들어가자. 춥다. 어?
우리 봉봉이 게임 심판 우리 윤이사님만 믿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디요? 좀 있으면 너. 야, 돈? 돈? 하루 30만 원. 돈 금방 땡길 수 있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너도. 뭐하냐? 빨리 해. 맞네 수봉이. 아이 자식. 여기서 임마. 아오. 어디가? 이거. 야 수봉아. 아유 머리야. 아유 아우. 또 병원에 가봐야 되나. 네, 먹어 먹어. 밤중에 뛰어다니길 얼마나 배고플 거야. 어서 먹어. 아이고. 너 네 아빠 대신 돈 벌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괜찮아 얘기해봐. 아빠 때문이니? 아닌데요. 그냥 한 건데요. 수봉아, 아저씨가 널 몰라?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얘기해봐. 괜찮아, 이 녀석아. 일본이야. 일본에 가려고. 일본? 거길 왜? 엄마 보러요. 제발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엄마가 일본에 있다고? 네. 북해도에 있다고. 북해도? 그 아이가 북해도였나. 네 아버지가 그러디? 엄마 일본 갔다고? 네 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회목으로 한번 갔었거든? 거기더라고. 예, 북해도입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염 마리 씨라고 계신가요? 염 아, 예, 예. 그런데요. 여보세요? 형이랑 어디 좀 가자. 어디? 엄마 보러. 뭐? 엄마? 응. 엄마 서울에 있대. 진짜?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기다려. 엄마 보러 가자. 좀 떨리는데? 뭐가? 갑자기 엄마 보러 간다니까.
여보세요. 이 새끼 너 뭐야? 너 어제 그 아저씨한테 붙잡혀가지고 신고당했지? 신고 아닌데요? 전 그냥 같이 밤만. 야, 너 지금 학교지? 딱 기다려 너. 야, 야 너 뭐야? 야, 누구세요? 야, 네가 뭔데 우리 공주들 밀쳐? 야, 뭔가 잠깐만 안심 뭔가 야, 야! 다리 아프다고. 나도 아프다고. 자. 근데 나 엄마 잘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아. 엄마 기억. 얘들아, 여기 밤에 위험한데 너희 어디 가니? 저 길 잃어버렸어.
바빠. 왜? 내가 네 입장에서 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 좋게 좋게. 이거 친구로서 마지막 선이다? 고맙지. 이제 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지? 야, 야. 됐고. 그 수봉이는 잘 있냐? 네가 수봉이 얘긴 왜 해? 맞냐? 애들 어디 있어? 빨리 말해. 뒤집어 엎기 전에. 애 엄마라도 있었으면 네가 참 덜 고생했을 텐데. 수봉이도 한창 예민할 때고. 예, 케어가 필요한데. 헛소리 하지 말고. 뭐야? 제일 봐. 수봉이 그냥 두면 큰일 나겠더라. 걔 무슨 불량한 애들이랑 올려다니면서 취객들 주머니 털고 다니더라고. 뭐? 그 불량배 놈들은 지금 경찰이 쫓고 있을 거고 수봉이 내가 잘 모면시켜줬다. 야, 나한테 걸렸으니 망정이지. 딴 사람한테 걸렸으면 수봉이 어쩔 뻔했냐? 무슨 헛소리야, 이씨. 야, 엄마, 내가 친구로서 진심으로 하는 소린데 상구야, 힘들더라도 수봉이 위해서 정신 좀만 차리자. 네가 자꾸 이러니까 엄마 수봉이가 겉도는 거 아니야? 조심해.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 네 아들한테. 애들 어디 갔어? 괜히 또 일본 간다고 공항에서 헤맬까 봐 제대로 말해줬어. 그냥 일본 북해도가 아니라 서울 북해도라고. 살펴봐라, 친구야. 수봉이 위해서 정신 좀만 차리자. 네가 자꾸 이러니까 수봉이가 겉도는 거 아니야? 수봉아. 아, 그 경찰들이 데리고 왔더라고. 응, 저기 있네. 수봉아. 어떻게 알고 왔어? 아빠가 알려줬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잠깐 나와봐. 재민이 잠깐 혼자 먹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냥 온 거야. 말해봐.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거야?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있다고 달라질 건 없어. 아니야. 엄마 오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수봉아. 춥다. 들어가자. 재봉이랑 나 지금 여관에서 살아. 우리 집 없어. 엄마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방 좁으니까 엄마는 가게 가서 살게. 들어가. 이만큼 모았었어.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다시 또 모으면 돼. 돈 더 모아서 방도 얻고 또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니까 엄마. 봉아. 그럼 내년에 올 거지?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 나 중학생 되면 오기로. 나 내년에 중학생 되니까. 엄마 아빠 꼴을 봐. 현실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언제까지 어린애 꿈꾸는 말만 할 거야? 너도 네 아빠 닮아가니? 그래, 그래.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랑 아빠 이혼한 지 한참 됐어. 네 아빠 정신 못 차리고 꿈만 꾸고 사는 거 치가 떨려서 엄마라도 어떻게 좀 따로 해보려고. 우리 수봉이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이해하지? 그러니까 수봉아 이러지 마. 이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애들 여기 왔지?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도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니? 여전히 그놈의 봉봉이야? 수봉아!
애들 여기 없어. 고시원에 재웠어. 전에 말한 거기지? 대체! 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다니길래 애들을 영안방에서 살게 해.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내가 설마 했다. 한 번은 애들 보러 오겠지. 그래도 지 새끼인데. 내가 애들 보기 싫어서 도망쳤겠어? 혼자 예술하고 동화 속에 사니까 좋지? 난 당신 그런 이기적이고 태평스러운 태도 정말 지금도 치가 떨려. 꼴랑 그림값 몇 푼 생활비 랍시고 고자. 그래놓고 뭐. 그래. 그래서 더덕 봉봉이한테 매달렸던 거야. 그게 나로서는 최선이니까. 그게 우리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니까. 행복? 애들 꼴이나 보고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정말 애들을 위했으면 극간 만화가 아니라 공사판이라도 매달려야 했다고. 그래서 난 이렇게 사냐? 혼자 똑똑한 척 그만해. 마음처럼 만드는데 어떡하라고! 처음엔 얼른 저리 자꾸 애들 내가 키우려고 했어. 하루라도 빨리 애들 데리고 오려고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도 버텨내기가 힘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꿈속에서만 살다간 우리 수봉이 재봉이도 우리처럼 살게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 나 엄마 자격 없고 나쁜 년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정신 차리고 애들 좀 돌보라고. 여관방이 뭐냐? 애들 일단 재우고 날 밝으면 데리러 올게.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한 고등학교? 그때까지 속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어? 네가 어리기도 했고 엄만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으면 하고. 엄만 우리 버렸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엄마야? 그런 게 아니라. 아, 됐어. 이제 아빠가 뭐라고 하든 아빠 말은 안 믿어. 나도 이제 아빠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빠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야, 수봉아. 너 어제 기풍이 아저씨 봤었니? 아니. 아빠 똑바로 봐봐. 자,
정말 아니야? 아빠 너 믿어. 네가 안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을 거야. 정말 아니지, 그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 집 없고 엄마 돌아오면 다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아빠가 그 돈 다 날렸잖아. 그래서 엄마라도 데려오고 싶었어. 그랬는데. 수봉아, 엄마는 또 이건 아니잖아. 엄마가 돌아온다고 다 해결될 일도 아니고. 엄마 이야기! 거짓말한 것도 아빠잖아. 아빠 때문에 나 혼자 엄마 꿈꾸고 찾아다니고 바보 됐어. 아빠처럼. 아빠가 다 망쳤어. 봉봉이만 쳐다보느라 나랑 재봉이 따위 보지도 않았잖아. 그래 놓고서 뭐? 아빤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야, 수봉아. 수봉아. 여보세요? 수봉인 찾았는가? 어. 뭐 덕분에. 근데 말이야,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문제겠더라고. 뭐가? 만약 걔들 붙잡혀서 수봉이도 공범이다 소리 나오면 어떡하나 싶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에 물어봤는데 내가 현장 목격자라서 내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내가 얼마나 가발을 쳐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여튼 수봉인 찾았다니 다행이네. 그럼 일 봐. 나도 답변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 끊어. 아빠, 나 배고파. 아, 그럼 우리 밥 해먹을까? 집에 가서? 쌀 없어. 라면이나 해먹던가. 그럼 아빠가 라면 사갈 테니까 먼저들 집에 가 있어. 알았지? 아빠, 계란도! 외국이라도 뜬 줄 알았네. 전화 왜 안 받았어? 어? 재봉이 너 집에 가 있어. 형. 어서 말 들어. 아, 이거 놔요. 재봉아. 아빠. 왜 그래?
아우. 이 새끼 같은 놈. 너 혼자 살겠다고 배신 때리고 내 빼? 그런 적 없다고요. 그래도 이 새끼가. 야. 됐고요. 너 때문에 형님들한테 겁나 얻어 터졌다. 골로 갈 뻔했다고. 이씨. 저기 이제 좀 진정하시고. 너도 같이 쳐 맞고 싶냐? 너도 잘한 거 없거든. 야. 그때 네가 떨어뜨린 폰 두 개랑 너 때문에 빵꾸 난 거 네가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채워. 알았어? 못해요. 안 해. 야, 못해? 형님들한테 직접 말해 그럼. 어디 눈가리를. 야, 애비가 거지 새끼라서 불쌍하게 봐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뭐? 그런지 새끼? 아니지, 그보다 더한 새끼지. 지 자식이 더 얻어쳐먹는 새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내 아들 나쁜 짓 시킨 놈이지, 그지? 이제 와서 부모에서 떠는 것도 아니고. 이씨. 너를 경찰이 쫓고 있어. 네 앞가림이나 해. 내 아들 건드리지 말고. 내 앞가림 내가 아니까 당신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이대로 안 끝나. 뭐? 부모라고 맨날 아들 끼고 살 거야? 내가 얼마든지 괴롭혀줄게. 매일매일. 용돈 자판기 생기고 좋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내버려 둘 건데? 돈 좀 있어요? 내가 한 200 주면 생각해 볼게. 200이 누구 애 이름이야? 솔직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얘 때문에 신고당하고 며칠째 영업 못 뛰고 형님들한테 상납금 못 채우면 나도 힘들어요. 아 솔직히 쟤 쫓아다니는 거 나도 귀찮아. 근데 어떡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기분이다. 그 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150만 줘요. 아 솔직히 형님들한테 그 정도 갖다 드려야지 얘기가 된다니까. 그 말 꼭 지켜라.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장 달려갑니다. 자, 이제 얼굴 이렇게 대봐. 그 형들 다시 볼 거 없어. 만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짓 안 하기로 약속. 예, 김 변호사님. 예, 김 변입니다. 수임료 잔금 입금해 주셔야 돼서요. 예, 수임료 잔금이요? 예, 아니, 드려야죠. 예. 바쁘셨어요? 문자에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임료 입금 후에는 일단 1차 자료 준비에 들어갈 건데요. 아니, 변호사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여기 왔다 볼까? 문 잠그고 있어. 어디 가는데? 잠깐만 저러시면 안 돼요! 아, 누구세요? 아, 잠깐 휴식. 나가서 차 한 잔씩들 하고 와요. 야. 얘 무슨 짓이야? 또 왜? 뭐? 우선 아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거 부끄럽게 생각한다. 뭐야 갑자기? 봉봉이 형제 말이야. 걔들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울지 않지. 좋을 때 빼고. 절대 안 돌아와. 걔들은 무조건 해피엔딩. 우리 애들은 모델로 처음 만들 때 철칙으로 세운 게 그거였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서 요점이 뭔데? 완두께 뭐라고? 그만할게 소송.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수봉이 두 분 다시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공범이네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오면 네가 좀 도와줘.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새끼야. 야.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도 치면서 큰 건데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맙다. 좀 부탁한다. 네가 이제야 아버지 노릇 좀 하려나 보다. 걱정 말고 가봐. 저기 저 소송 포기하면 합의금 줘라.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참. 맞아 맞아. 더 늦기 전에 가장 노릇 제대로 해봐야지. 이거 되나? 이걸로 남은 빚도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해. 각서라도 써? 야, 각서는 무슨 우리 사이에? 에? 준 돈은 고맙게 받을게. 고맙게 받고. 아이고 윤 이사님. 예 예. 아 예 오늘 내로 결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200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시도 치는 게 목숨 거는 건데.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우리 아들 엮지 마. 알았어요. 약속했어. 어김 너부터 경찰서에 쳐 넣어버릴 거야. 아, 알았다고요.
어이. 여기서 뭐해? 전화 왜 안 받았어? 전화했었어? 아, 아빠가 진동으로 해놨나 보다. 놀랐잖아!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 죄송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래. 울으면 끝인 거야? 아빠가 객관 놈들한테 뭐 당하더라도 할 줄 알았어? 몰라. 내가 이놈들을 그냥 확 그냥 응? 간만에 몸좀 풀어준다. 네가 봤었어야 되는 건데. 아 참. 나중에 봉봉이 되찾으면 돈 다 갚아, 그때. 너. 아휴, 말 뒀어. 까짓거. 응? 관두다니? 훨씬 멋들어진 거 만들어서 더 대박 치면 되지. 갑자기 왜? 나 때문이야? 내가 기풍이 아저씨한테 아이고 아니에요. 대가 받고 넘긴 거야. 먹고 떨어져라 하고. 아빠 이제 우리 진짜 봉봉이들만 보면서 살면돼. 가자. 아이 그나저나 돈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아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러면 그 돈 주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든지 말이야. 날 부르지. 그럴 줄 알았어. 따라갈 거야. 그래도 아빠가 나름 복수했어. 그 말씀드린 시판계였습니다. 형, 나 봉봉. 저런 거 잘 안 된다고. 아, 뽑아달라고. 이런 거 다 사기라고. 저거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저거 잡으면 된다고. 저런 거 다 묶어놓은 거라고. 너 같은 애 꼬시려고. 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꾸 잡 생각하고 엉뚱한 거에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아 빨리 다시 해보라고. 응? 이번 안 되면 집에 가는 거다. 응.
말대로 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엄마랑 우리 네 식구 다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너무 미안해 마세요. 이해해요. 그치만 꿈은 계속 꿀래요. 봉봉이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꿈꿀래요. 우와. 형이 알바 대박 열심히 해서 산 거야. 케이크는 못 샀어. 그걸로 대박 열심히 그림 그려서 봉봉이보다 훨씬 더 멋진 거 만들어. 고맙다 아들.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벌스데이 파티? 오예. 가자. 가자. 조심. 가자.